아, 그렇죠. 뭐 오해했었다면서요. 힘드셨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예, 그만하자. 이거 그만해라. 아이고, 막 네, 이렇게 뭐, 엄마가. 뭐 그랬었죠. 빨가진 엄마는 그런. 근데 어머니가 네, 아마 이제 잠깐 뵙고 나서 후회하셨을 거예요. 뭘 은퇴래요. 은퇴요? 일단 저희 아빠는 제가 알아요. 저희 아빠는 확실히 신경을 안 쓰세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살짝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야. 지은이가 결혼을 하냐? 임신을 했냐?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빠는.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그냥 맞아. 그래서 조금 두 분이 서로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아이유 씨 성격이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되게 솔직하잖아요. 이거 후회한 적 없어요? 솔직한 걸요? 근데 저맘때 저 정도 인기에 그러면 김희선 씨는 어떻게? 솔직한 게 나? 아니면 이렇게? 전 아이유 씨처럼 솔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활동하긴 좋던데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죠, 확실히. 네. 뭔가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만약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녹화하는 내내 저도 너무 불편하고 방송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마음도 불편하고. 그거는 비호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맞아요. 진짜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하면. 네. 맞아. 안 나오는 게 낫지. 그런데 요즘 또 새 시대가 어쨌든 나오게 됐으니까 뭐 그냥.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소속사 사장님도 아이유 씨한테 굽신굽신한다고 그러던데. 아, 무서워서. 굽신굽신은 아니고요. 네. 아, 이거 많이 보니까 그러는 거지 뭘. 당연한 걸 뭘. 어? 아유. 아니 그냥 제가 고집이 일단 조금 세요. 그래서 이거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달래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다 툭 까놓고 일할 때 우리 툭 까놓고 해요. 이게 되게 저희 팀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저렇게 사장님하고 딱 이렇게 뭐 독대 면담? 혹은 면담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사장님이랑 아예 다이렉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아 만나보지도 네. 못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가 멤버 중에서 그럼 다이렉트로 저기 접촉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시간 정도 하지 것 않나? 같은데? 광영은 좀 아마 얘 몰래. 예. 몰래. 얘는 몰래 가요. 가서 너 열심히 했으니까 사장님 뭐 사주세요 이거죠. 꼭 뭐 받을 확실히 받고 해요. 우리 회사는 성인형 선배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대로 해요. 저는 바로 딱 들고 나오죠. 이현우 씨는 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화 시사회 끝나고서 다 같이 이제 뒷풀이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처음 인사를 드렸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같은 회사인데도 예. 영화 잘 봤다. 그래도 뭐 이제 잘 하더라. 더 열심히 하자고 이제 네. 파이팅 넘치는 기운을 주셨죠. 파이팅 넘치는 기운을 어떻게 줘? 예, 열심히 하라고 예. 더 열심히 하자고. 아, 저 친구 원래 저래? 저도 그럼 뭐라고 힘이 달라고. 아니, 이 말투가 21살짜리 그런 말투는 아니네. 파이팅 넘치는 기운을 주셨죠. 너무 반듯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저번 주에 만났습니다. 대표님, 예, 반바지 입고 이렇게 동네에서.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우연히 언급해. 우연히? 예 우연이요. 아 우연히. 예. 아이 우연이죠. 배용준 선배님. 어 여사만? 아 좋아하세요? 아 처음 만났는데 와 저 도망 나왔어요. 차 마시면서 약 12시간 정도 오후 8시에 만나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아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가 날 수다장이로 만들었더라. 아니 어쩐지 그래서 아 오늘 예. 연사한테 칭찬받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네. 아, 예, 열심히 하겠어요. 예,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아 이미지도 있으신데 걱정했는데 저도 이렇게 딱 하면서 반바지에 편안한 차림으로 우연히 만났는데 수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있잖아요. 우리 광 씨가 정말로 열정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저기 야망의 화신이냐면 예능 MC 좋아하는 프로 예능 MC가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사들이 딜을 했습니다. 뭐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MC가 너무 하고 싶은데 예. 내가 MC 할 테니까 나 정글의 법칙 가겠다. 아니 그 가긴 가 그때는 그 막연하게 그냥 갔어요 정글을. 막연하게 갔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거기 부국장님이 오셨어요 현장에. 예. 예. 그래갖고 너무 힘드니까
나 여기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인기가요 MC를 시켜주시라. 아, 거기서. 예.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요 MC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 3사 중에, 음악 방송 중에 인기가요 최고고요. 어.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 보면 한예슬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다 내놓으라는 사람만 했어요. 거기 나온 사람 치고 안 잘 된 사람 잘 없거든요.